빛의 밝기도 밝지만 이 빛이 나가는 방향 자체가 굉장히 넓은 곳까지 비춰주는 모습이거든요. 캠핑을 오셔서 혹시나 내가 가진 차량에 이렇게 부착을 시키고 켜게 되면은 이 공간을 비추는 역할로 쓰기가 굉장히 용이하겠더라고요. 다섯 개가 아닌 50개나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와. 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작고 가벼운데 밝기가 밝으면서 휴대폰 충전도 되고요, 그리고 내가 가진 전동공구의 배터리에 종류 상관없이 모두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만능 미니 충전 작업 등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하거든요. 평소에 전동공구 배터리를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좀 밝고 괜찮은 작업 등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도 도움이 될 거고요. HPT 브랜드의 제품이고요. 모델은 HWL-130이라는 모델로 출시를 했습니다. 밝기는 최대 3000루멘으로 3단계로 밝기 조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성품은 제품 본체 하나와 디월트, 보쉬, 마끼다, 미러키 배터리를 장착할 수 있는 젠더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제품의 경우 가장 큰 특징이 이제껏 HPT 브랜드의 제품들을 보시면 디월트 혹은 마끼다 호환 배터리 타입의 베어툴로 제품들이 출시가 됐었는데, 이번 제품은 보시는 것처럼 앞에 미러키, 마끼다, 보쉬, 디월트 배터리를 모두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나올 HPT 전동공구들의 제품들이 어떻게 나올지 살짝 예상이 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배터리를 장착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사용을 했을 때 밝기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밝은지 확인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보조 배터리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자석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 금속 재질에는 어디든 부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기본적으로 구매를 하시면 제품 자체에 배터리 변환 어댑터가 하나 장착이 되어 있을 거고요. 추가로 이렇게 젠더가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배터리에 맞는 변환 젠더를 제품에다가 장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처음에 지금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볼트가 하나 체결되어 있을 겁니다. 이 볼트를 푸시고요. 푸시고 나면은 이 젠더가 이렇게 빠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젠더를 뒤쪽에 끼우시고요. 다시 볼트를 체결해줍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장착을 해주시면 바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품 자체가 지금 거의 180도까지 이렇게 각도 조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배터리가 장착될 경우에는 이렇게 배터리 밑판을 이용해서 하늘로 비추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다행히 밤이라서 제가 한번 작동을 시켜 볼 텐데요. 3000루멘이라는 밝기 자체가 생각보다는 이렇게 밝은 밝기입니다. 밝기가 조금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처음 전원을 켜는 순간에는 3000루멘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2단, 한 번 더 누르면 1단, 한 번 더 누르면 전원이 꺼지는 방식이고요. 가장 밝은 밝기일 때 일단 빛의 밝기도 밝지만 이 빛이 나가는 반경 자체가 굉장히 넓은 곳까지 비춰주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바닥 쪽에 지금 초강력 자석이 4개나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품 무게는 600g 정도 나가게 되어 있고요. 배터리 5A 기준 600g인 걸 감안한다면 1.2kg의 무게를 자석으로 붙이더라도 지금 제가 힘으로 당겨도 끄떡없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자석을 부착시켜서 내가 원하는 각도대로 설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강력한 자석 덕분에 캠핑을 오셔서 혹시나 내가 가진 차량에 이렇게 부착을 시키고 켜게 되면은 굳이 어디 따로 세우지 않더라도 이 공간을 비추는 역할로 쓰기가 굉장히 용이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혹시나 금속이 아닌 다른 곳에 걸기 위해서 이렇게 걸고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걸고리의 경우 뒤쪽에 이렇게 처음에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당겨서 올리시면 되고요. 이렇게 360도 회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부착하고자 하는 이 판이 금속이 아니라서 자석으로 부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걸어 두신 상태에서
쓰게 되면은 허공에다가 띄워놓고 사용하기가 용이한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은 배터리가 장착된 상태에서 뒤쪽 상단을 보시면 USB를 끼울 수 있는 단자가 있습니다. 여기를 여시고 USB를 끼운 상태에서 내가 가진 전자기기나 휴대폰에다가 끼울 경우 이렇게 보조 배터리의 역할로도 사용이 가능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고속 충전을 지원해 주진 않았고요. 일반 충전으로 충전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품 금액은 2만원 중반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HPT 제품을 제가 항상 소개시켜 드릴 때마다 느끼는 부분이지만 가격이 정말 착하게 정직하게 잘 나온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침수나 파손을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는 1년 동안 또 무상 AS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디월트, 마키다, 보쉬, 미러키 이 네 가지의 전동공구 배터리를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부분도 특별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자석이 있어서 어디든 부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걸고리가 있었던 부분, 그리고 보조 배터리의 역할로도 사용이 가능한 부분까지 진짜 작업자들이 어떤 부분을 원하는지를 너무 잘 아는 브랜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사용하면서 조금 단점이라고 느꼈는 부분은 배터리 변환 젠더를 혹시나 바꿔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 드라이버로 볼트를 풀어야 된다는 부분도 조금은 귀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만원대에 이만큼이나 성능이 괜찮은 작업등을 살 수 있는 거는 너무 반가운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도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저희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덕분에 HPT 본사에서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작업등을 5개가 아닌 50개나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와, 진짜 갈수록 저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덕분에 이렇게 모든 브랜드에서 지원을 해주는 폭이 점점 커지고 있음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생길 때마다 좀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평소에 이렇게 좀 작고 괜찮은 작업등을 찾으셨던 분들, 그리고 좀 밝은 랜턴이 필요해 라고 하셨던 분들 중에 50분께 제가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거고요. 신청하는 방법은 늘 하셨듯이 영상 더보기란을 누르신 상태에서 링크를 터치하시거나 클릭하시고요. 집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신청 완료되니까 또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촬영하면서 앞으로는 왠지 정말 이 배터리 변환 젠더 없이 모든 브랜드들의 배터리가 하나로 통일돼서 장착할 수 있는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한번 해봤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괜찮은 쓸만한 제품들이 나올 때마다 좀 더 자주 많이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편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